작품마다 대체 불가의 매력을 뽐내고 있는 두 분입니다. 이번 작품에선 또 어떤 존재감으로 팬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지 기대가 큰데요. 먼저 영화 썰의 주인공이자 허지웅쇼 역사상 처음으로 초대석 코너에 두 번째로 오신 흥행요정 배우 김강현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강현입니다. 어떤 분이 어디 가셨지? 강아지처럼 생겼다고. 아, 김미자님이 아, 이게 본인이 아니라 따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김강현님 딸이 많이 좋아해요. 멍멍이처럼 순해 보이는 게 자기 스타일이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닥터스 보면서 강현님 아, 감칠맛 나는 연기에 더욱 재밌게 드라마 봤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자 그리고 이분의 매력은 대체 어디까지일지 까도 까도 매력이 넘치는 카리스마의 끝판왕 배우 조재윤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재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네. 입담이 좋으신지 몰랐습니다. 아, 저요? 대기실에서 아, 카메라 없을 때만 입담이 좋고요. 카메라 있을 때는 썰을 좀 잘 못 풉니다. 안 돼요. 네. 아, 근데 예. 제 개인적으로 예. 정말 제 진짜 허지웅 씨 예. 너무 팬이에요. 아유, 이거는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나 진짜 몸이 좋아져서 너무나 제가 팬으로서 행복하고요. 예. 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보이는 라디오죠. 예, 예.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두 분은 네. 벗으셔도 돼요. 그래요? 이제 다 이게 코로나 방비 대책 아, 다 돼 있으니까요. 저만 얼굴, 쓰고 있으면 돼요. 제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설마. 네. 에이. 여러분, 예, 보이는 라디오 다들 틀어주시고요. 예. 설마 조준 씨 모르는 분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예. 개그맨이시죠? 몇 분 있어서 예, 제가 뜨끔뜨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 저도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그죠? 예. 어? 그런 게 있어서. 젊은 개그맨이 없는데? 막 목소리 때문에. 아, 목소리나 뭐 제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 재미있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니까. 전 옛날에 그 엠본부의 에덴동 쪽이라는 드라마를 찍었을 때 예. 거기 밑에 댓글에 에덴동 쪽 애꾸 홍기훈 씨 맞나요? 밑에 작품이 대박이었어요. 잘 맞다. 네, 홍기훈 씨 맞아요. 홍기훈 씨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홍기훈 선배님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거. 네, 하지만 저는 조재윤입니다. 아, 조재윤 씨입니다. 조재윤 씨, 네. 김강현 씨 모시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김강현 씨는 작년 7월이에요. 저는 7월에 영화 소리꾼으로도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 나오셨고. 조재윤 씨는 아, 눈빛이나 이런 건 정말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한데 입을 열면은 입을 열면 일단 같이 있는 사람들이 참 무장해제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좀 썰이 좀 강한 편입니다. 영화 제목처럼. 예, 그렇습니다. 라디오 출연은 어떻게? 제가 예전에 예. 시네타운. 아. 시네타운에 몇 년 전에 영화 홍보 때문에 나왔던 이후로 지금 예.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출연은 뜸하셨는데 네. 의외로 라디오 DJ 섭외를 받은 적이 있다. 예, 저기 입담을 아는 PD가 있었구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몇 번 제가 그 지인들 몇 분 있어서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예예.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 교통 하여튼 예, 그쪽 예. 분하고 여기 S분부 SBS에서도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정차 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음에 좀 한가해지시면은. 네. 이거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네. 같은데요. 허지웅, 조재윤 씨요. 아, 네. 나는 저 고정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네. 코너 한 번씩. 네. 코너. 목요일마다 오늘 게스트 김강현 씨. 네네. 네. 그런 걸로라도. 오늘 영화 소개할게요. 네. 뭐 이런 거. 최고네요. 잘해. 오늘 두 분 모신 이유가 네. 6월 3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두 분이 출연한 영화 썰이 개봉을 하는데요. B급 코믹 전우극이다라고 했는데 김강현 씨가 일단 영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영화가 썰이 예. 감독님께서는 자신의 욕망이 인도하는 대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욕망에 찬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존해 주셨는데. 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근데 저는 우리가 보통 뭐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어떤 동호인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야 우리 한번 복식 한번 할래 했을 때 뭐 편 가를 때 뭐 뒤집어라 엎어라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편이 됐을 때 저 상대방을 이기려고 되게 많이 이렇게 쫙 뭉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도 모르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있는 집안에 한 명씩 오면서 그들하고 한 가지 목표인
뭐 세상 사는데 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중에 하나인 뭐 돈이나 보물 같은 거를 같은 목표로 삼았을 때 이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뭔가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재현 씨도 김광현 씨랑 그 욕망을 쫓는 사람인가요? 네, 전 욕망이 아예 없어요. 아, 욕망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나요? 욕망이 없고 그 욕망을 쫓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저는. 관리자. 썰이라는 영화가 사실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단어가 주는 의미가 크잖아요. 사실 뭐 썰전도 하셨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이제 썰이라는 표현이 사실 말이라는 게 건너 건너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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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 그게 과연 진실일 것일까? 라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생활 속에도 되게 많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어떻게 와전되고 퍼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영화가 이 썰 영화 안에서 살짝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주는 재미와 말이 주는 아픔 또 거기서 갖고 오는 상처 심지어 죽음까지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이 짧은 영화 한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마 현대에 있는 이야기들하고 맞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말로 통해서 저는 사실 허지용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글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글을 쓰시잖아요. 우리는 말로 표현하고 요즘 심지어 댓글로 손가락으로 모든 걸 소통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가져가는 나중에 엔딩이 어떻게 결말이 되어질까라는 것들을 함축적으로 만드는 영화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서 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말의 힘과 동시에 말이 주는 굉장히 어떤 그 해악. 아유 이렇게까지 폭력적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상처도 많이 받거든요. 저. 상처 많이 받죠. 네, 머리 크다 다리 짧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조재현 씨는 머리가 안 큰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저는 정말 투샷이 싫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큰 화면에 많이 나오시죠. 하도 커가지고. 부셔버려. 두 분이 이 작품을 고른 이유가 있나요? 선택한 이유. 저는 이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나 제가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주인공이 돼서 좀 부담감이 되게 컸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저도 한 번은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어가지고 그래요. 저는 뭐 할게요 했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선배님들이 이렇게 대거 같이 캐스팅이 되면서부터 야 여기서 지점 못하면 이제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오히려 뭐 진짜로 한 번 볼 거를 한 두세 번 더 본다든가 좀 긴장도 많이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여러 번 역시나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또 제가 있는 집안에 손님을 받듯이 한 명씩 한 명씩 오는 거라서 그냥 편안하게 어떤 펜션 사장으로서 손님 접대만 잘하면 영화가 잘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편하게 했더니 역시나 손님분들도 착실하게 와서 할 일 다 하시고 예쁘게 가시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진이 강찬희, 김소라, 장광, 정진영 배우 이게 선배분들도 계시고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우셨군요. 네, 오히려 그 강찬희 씨랑 김소라 씨는 저보다 좀 어려가지고 근데 장광 선생님이랑 이제 정진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재현 선배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연령대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워하지는 않았어요. 뭐 일면식도 있고 뭐 그런긴 했는데 또 제가 보고 자랐던 분들이라서 근데 너무나 저한테 잘해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너가 이번에 좀 얘기 대사도 좀 많고 하니까 어떻게든 네가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네가 여기 선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서 되게 감사하게 했고 저는 김강현 씨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축하를 해줬고 영화 엔딩 끝나고 마지막 촬영을 했을 때 어떤 거냐면 많은 분들이 새로움에 대한 약간 좀 두려움이 있고 새로운 음식을 뭔가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아 이거 먹어 맛있을까에 대한 약간 좀 꺼릴감이 있잖아요. 만약에 마찬가지로 영화나 드라마계 쪽에서도 어떠한 주인공이 들어왔는데 아 이 친구가 괜찮을까 재밌을까라는 약간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신이 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썰을 통해서 김강현 씨의 연기라든가 다양한 모든 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고의 배우고 정말 주인공으로 했을 때 사실 이 친구가 엔딩의 영화 촬영을 끝내고 저랑 함께 부둥켜 안고 약간의 실제 뭐랄까 진한 그런 회우. 왜냐하면 단역으로서 저도 마찬가지로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 친구가 첫 도전하는 주인공 영화고 걱정도 되게 많았을 텐데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많은 그 관객분들께서 극장에 오셔서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 조재현 씨 너무 따뜻하시네요. 극장 개봉이 금방 내리면 VOD라도 가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대기실에서는 분명히 김강현 씨 뭐 거의 촬영 도중에 못 봤다고 그랬는데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났나요? 깨어났더니 고마운 이제 울더라고요. 강현 씨가 눈물 펑펑 콧물 펑펑 진리를 흘리더라고. 아, 깜짝 놀랐어요. 오기 전에 입금하길 잘했네. 잘 받았죠 형. 아, 알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썰인데 두 분이 생각하기에 주변 뭐 배우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썰 잘 푸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전 있어요. 누구? 실명을 좀 거론하기 좀 그런데 그 조모 씨 아들 모재윤이라고. 아, 조모 씨 아들 모재윤 씨가 아니 기가 막히더라고. 그분을 제가 저도 후배들 만나면 많이 썰 풀고 그냥 현장 분위기 되게 좋게 해주는데 그 조모 씨 아들 모재윤 씨. 편안하게 조재윤 씨라고 얘기하세요. 편안하게 조재윤이다. 아, 재윤 형님이 제가 그냥 무슨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도 CG를 안으세요. 근데 저도 그게 좋아가지고 웃느라고 저도 좀 떠들고 싶은데 정말 그런 어떤 썰이나 이런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잘하세요. 저는. 사람들을 계속 웃기는 네네네. 거죠. 그런 재주가 있어요. 얄밉지 않게. 지치지 않나요? 저는 그게 제가 지금 살아있는 힘인 것 같아요. 배우를 할 수 있는 에너지. 네. 근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썰이라고 하면 속된 말로 뭐 이런 말을 라디오에서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빨 깐다 뭐 뭘 푼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썰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제안하고 제시하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썰이고 말을 하는 건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서 썰을 풀면서 그 현장이 만약에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저는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작품도 의외로 잘 되고 1,000만이 넘더라고요. 어휴, 1,000만. 예, 저는 그런 걸 경험 몇 번 해봐서 아 이게 내가 해야 될 안목적인 숙제가 아닌가. 예, 때로는 되게 힘들고 지치긴 한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저도 프로짐으로 인해서 제 연기도 자연스럽고 오히려 대면할 때도 편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조재윤 씨가 생각하는 그 입담에 있어서 이 사람이 최고다. 아, 저는 있습니다. 아, 누구? 이상민 선배님. 아~ 가수 이상민 씨. 아, 가수 이상민 씨. 네, 상민 형은 정말 저랑 개인적으로 되게 친하고 좀 배우랑 가수이긴 하지만 예능을 통해서 만나긴 했는데 이 형은 정말 잡박다식해요. 네, 프로그램도 하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는 게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그 형의 특징은 그런 이야기들이 자기중심적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정말 너무 말을 잘하고 썰을 잘 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황장애가 오지 않았나. 약간 그 남들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자기는 배려를 전혀 못해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를 자꾸 구성이 파고 들어가지 않았나. 근데 최고는 진짜 이상민 선배님이 상민 형이 진짜 최고의 썰 배려하면서 말을 잘하는구나. 배려하면서 말을 잘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아요. 투자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약간의 그런 것도 있고요. 내가 보기엔 그쪽 군자인 것 같은데. 약간 꾼, 썰 쪽이 아니라 꾼 쪽으로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썰꾼. 예, 네, 좋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참 두 분이 나오셨는데 두 분의 활약상을 우리가 좀 안 들어보고 가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재윤 씨 컷부터 준비를 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나를 철저하게 속이고 이용했어. 미안해. 마우스다. 난 막으려고 했어. 그런데 왜 그냥 두는 거야? 살인의 낌새가 보이면 바로 터뜨리기로 했잖아. 나는 재상정한다고 했잖아. 왜 약속이 틀려? 한 명도 아니고 지금 몇 명이 죽어라 하고 있어.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고? 미쳤어. 당장 멈춰. 당장. 지금 그 아이는 복제하고 있다고. 제작진 준비 잘 많이 하네요. 과장님 맞아요. 제작진 준비도 많이 해. 아, 그럼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3척까지만 하고 들어갔는데 오래가는 이유가 있어. 설마 숙취 상태 아니시겠지? 이거 스카이캐슬이죠. 네, 스카이캐슬. 아, 네, 너무 좋아합니다. 강진상 교수님은 척추 수술에 진이다. 제가 사랑하는 찐찐 오나라 씨. 강진상 교수님은 척추 수술에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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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신이다. 악보 파이팅. 나 여기 고반장처럼 몸소서 노가다 뛰는 을 아니고 우르크 전력공사 대리에서 현장 관리 감독하는 갑족. 총괄 책임자 태양의 후예입니다. 예, 이제 나랑 같은 레벨에서 대화 나눌 팀장 내지 교수 내지 뭐 그런 아파 클래스는 누구실까? 시청률 좋은 거는 다 하셨네. 그러니까 아니, 굵직한 작품들은 일단 조재윤 씨가 다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나왔는데 기억은 송중기 기억하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스카이캐슬하고 있고 스카이캐슬의 조주. 아닙니다. 스카이캐슬은 이제 염정아 선배님이시고. 아 그런가? 예, 그럼 마우스의 그렇죠. 조재윤 이승기. 마우스 여기는 그 주인인데 많은 분들이 썰 이 마우스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옆에서 거뒀을 뿐. 아 네, 근데 아, 뿐. 어떤 작품 이거 지금 뭐 좀 세 개의 작품만 딱 골라서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작품을 하시든 존재감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배우로서. 자기 작품을 본 시청자들이 어떤 얘기 할 때 제일 기분 좋으세요? 아, 제가 최근에 마가수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거기에 연출부 막내 하는 친구가 막내가 예, 그 초원이라는 친구예요. 예. 갑자기 조용히 저한테 끝 마지막 촬영 때쯤 보더니 선배님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팬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팬이에요. 왜? 나를? 갑자기? 뭐 때문에? 추궁했구나. 네, 근데 이 친구는 연출 전공이잖아요. 근데 선배님이 나오시는 작품에 조지혜은 선배님이 나오시지만 되게 다른 인물처럼 보여요. 와, 저 그 친구가 사진 찍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매 작품마다 다른 사람 같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팬분들이 들었을 때 조지혜은이 나와서 조지혜은스럽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좀 되게 캐릭터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저한테는 배우적으로 제일 행복합니다. 아,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자 오늘 영화 썰의 두 배우 김강현 조재윤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영화 썰은요 2급을 추구하는 코믹 전우극인데요. 2급 이 용어가요 이제 아주 옛날에 할리우드에서 동시상영이라는 문화가 있을 때 A급 영화를 트는 시간 지나고 나서 좀 싸고 약간 떨어지는 영화를 붙여서 틀 때 그때 이제 이 용어가 생긴 건데요.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용어가 좀 의미가 달라져서요. 저예산의 독특한 감성 또 특유의 개그 코드가 섞여있는 영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헤비급 영화, 2번 미들급 영화, 3번 B급 영화. 자 3번 B급 영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의 안녕이란 말 대신 들으면서 입으로 여할게요.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은 6월 3일 개봉하는 영화 썰의 두 배우 김강현, 조재윤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윤경민님, 꺅! 조재윤님 찐팬이에요. 하얀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아까 이거 여쭤봤거든요. 하얀 머리 그거 어떻게 염색이냐 탈색이냐. 네, 제 머리입니다. 오리지널.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제 스타일리스트랑 헤어 하시는 분들 남자친구분들이 예. 염색 어떻게 했냐고 할 정도 물어볼 정도로. 근데 왜냐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흰머리라고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뽑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희 집안에 가면 예. 그 명절 때 가잖아요. 예, 예. 예, 반은 검은색, 반은 흰색입니다. 예. 검은색은 이제 샵 미발소를 다녀오신 거고 예. 안 갔다 오신 분은 다 전 다 하얀색. 오목이네, 오목. 예, 유전입니다. 집안에서 보통 몇 살 때부터 머리가 하얘지나요? 저는 25살 때부터 머리 하얘졌고요. 제 조카는 18살 때부터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해서 지금 되게 애가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예. 군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본보기로 예. 괜찮다 삼촌이 이러니까 더 멋있어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뭐 외국의 조지 클루니 같은 조신 아니지만 하여튼 조지 클루니 씨라든가 조지 클루니 멋있지. 예, 멋있죠. 그다음에 되게 유명하신 그 니구스터라는 그 스타일리스트 그런 니구스터. 분들도 아, 예. 약간 머리 스타일이 이런데 아, 그런 것도 그분들 좀 추종하고 좀 따라하는 편입니다. 아 정말요? 예, 예. 나이 지금보다 한 20년 더 먹으면은 니구스터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 조재현 씨? 노력하겠습니다. Thank you. 비슷할 것 같은데 진짜. 차민정님, 야 조재윤 김강현 배우님 너무 반가워요. 항상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두 분의 연기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연기.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방수경님,
대한민국 감초 역할 강현 씨 그냥 좋아요. 드라마든 광고든 강현 씨 얼굴이 나오면은요 옆집 백수 오빠 느낌이랄까요? 친근해요. 좁다. 근데 이런 이야기 자주 들으시죠? 예,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전에 부산에서 한번 촬영을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는데. 6개월. 예, 어떤 여자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빠 아까 강남역에서 아는 척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어디서? 몇 시에? 몇 시에 어디 강남역? 그랬구나. 미안해. 일단 사과부터 하고. 오빠 저기 지금 부산이란다 이랬더니 그러면서 그래? 뭐 잘못 봤나?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 오빠처럼 생긴 사람 너무 많아. 앞머리 내리고 안경 끼고 눈 작으면 다 대학생이면 절반이 아마 오빠처럼 생겼을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예, 동네마다 또 있고 옆집 오빠 같은 백수가 저 닮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좀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래서 주위에 많은 분들 그 드라마 영화 하시는 분들이나 뭐 관계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불편하지 않거든. 불편하지 않고 또 그 캐릭터를 연기할 때 대표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많은 사람들의 너무 대표성. 너무 매력적이죠. 예. 7186님, 조재윤님, 저 대학로에서 조재윤 씨 봤어요. 퀵보드 타고 계시던데 지금도 타고 다니세요? 예, 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금 헬멧과 안전 보호구들을 착용해서 열심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퀵보드. 이거 근데 강현 씨도 옛날에 타다가 한번 다쳤다고. 네, 좀 심하게 다쳐서 좀 추천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헬멧도 잘 이렇게 요즘처럼 뭐 이렇게 규정이 없을 때죠. 규정이 없었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그게 저도 익사이팅한 거 좋아해서 40km까지 나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타다가 바퀴가 너무 작으니까 조그만 벽돌이나 돌부에도 넘어지면 그게 그렇겠다, 크게 다치는데. 그렇겠다. 저는 쇄골뼈랑 갈비뼈가 다 부러져 가지고 절대 이렇게 좀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좀 조심히 잘 타시면 좋은 이동 수단이긴 한데 제가 그 순간 그 이후로 이제 운동을 잘 못 하고 뭐 역기 같은 것도 못 들고 그래서 제가 약간 살도 많이 찐 적도 있었는데 게을러서가 아니라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지하를 잘 해서 지금은 저도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리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아니 조심히 잘 타시면 돼요. 왜 정리를 해? 저도 모르게 자꾸 당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아무튼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면허증, 운전면허증이 없으면은 타실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장구도 다 하셔야 되고요. 네네. 자, 1부에서 조재윤 씨 작품 활약상을 소리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광현 씨 작품 활약상 소리로 모아봤습니다. 컷 주세요. 내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네 아들이랑 누가 아들이야? 18 어게인. 네 자식 내 아들 아니야. 화난 건 알겠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확실하게 선 그었으니까 더 이상 네 아들 아들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 내 아들 아니야. 김하늘 씨 앞에서 썼어요. 너 사채 없잖아. 사기꾼 사사야 느낌 돼요. 자, 이거는 김과장. 실전에서는 숨어있는 고수 아닐까? 숨어있는 고수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정말. 이거 회사가 우리 경리부를 아주 매기는 거라고. 그런 거야? 마지막으로 우리 누나가 피해야 할 작품들이 별의 돈 그대. 메디컬 안 돼요. 의료용어 못 외워요. 법정물 안 돼요. 긴 거 못 외워요. 사극 안 돼요. 조선시대 싫어해요. 쉽게 외워. 날 잘 안 해. 잘한다. 별에서 온 그대 이 부분은 들을 때마다 재밌고 이거 작년에도 이거 틀었어요. 기억나세요? 네네. 이 별에서 온 그대 이 부분은. 야. 역시. 김광현 씨가 원래 전문직 전문 배우입니다. 최근 배우 이거 최근 작품이었죠. 아까 방금 들으신 18 어게인에서는 게임 개발회사 대표 역할을 맡게 됐는데 게임 개발회사 대표나 이런 전문직 전문 고위직 이 연기할 때는 의상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딱 그런 직업에 어울리는 의상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좀 고위직 같은 경우는 되게 특히 또 이런 게임 회사 역할을 맡을 때는 되게 자유분방했다고 자유분방한. 같아요. 그래서 의상에 테트리스 모양의 정장도 입어보고. 테트리스 모양이 있는 정장이, 정장이 있나요? 네, 그래가지고 게임에 관련된 주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때는 제가 또 부자 역할을 좀 거의 처음 맡아본 거라 제 세트가 제 집이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져서 그 안에서 처음으로 제 스튜디오가 생긴 느낌을 이제 주인공 집에 찾아가서 데리러 왔어요 뭐 이런 역할 많이 했는데 제 집에 이렇게 누가 오고 그런 게 처음이었고
그 되게 고급지게 해놨거든요. 어떤 피규어 같은 것도 고급 되게 비싼 것들 이렇게 해놓고 다 빌린 거지만 만지지도 못하고. 맞아, 그런 거 빌려주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 네네네. 요즘에는 되게 비싸서 항상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하고. 어때요, 조재윤 씨는 김광현 씨 작품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나요? 전 역시 별그대죠. 별그대. 네, 별그대에서 매니저 역할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로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되게 한 20년 전부터. 아, 되게 오래된 인연이네요. 네네, 같이 뭐 작품을 한 적은 없지만 항상 왔 지나다니면서 당구장에서 항상 만났죠. 아, 당구장에서. 네, 그랬던 동네 선후배 사이, 형동생 사이인데. 예예. 사실 별그대 보고 되게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당구장이라는 공간이, 대학로의 당구장 공간이 저희 그 연극 배우들이 어떻게 보면 메카였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숨 쉴 수 있는 곳. 어딘가 가서 뭘 하고 싶은데 사실은 말은 못하고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 있던 친구분들이 지금 보면은 주조연, 뭐 단역을 벗어난 많은 배우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저였고 그 중에 또 하나가 강현이었는데. 진짜 자기 일처럼 기쁘겠다. 예, 그래서 별그대 나와서 강현이가 막 그 연기하고 재밌게 하고 또 그다음에 어게인도 마찬가지고 김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는 모습을 보고 저는 사실 너무 행복했죠. 그 이야기를 사실 이번 썰 마지막 촬영 때 제가 포옹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썰까지 왔다 강현아 축하한다 라고 제가 인사를 했죠. 아, 그럼 그 20년 전에서 썰까지는 그간은 20년 동안은 대화가 없으셨던 거예요? 대화가 없었구나. 그런 건 아니고 같이 함께 작품을 못. 왜냐면 옛날에는 그렇죠. 극단이 또 다르기도 하고. 아, 극단이 다르다. 네, 저는 한참 연기를 배울 때고 재훈이 형은 그때 뭐 제 매체 쪽도 움직이고 공연도 하고 계시니까 저는 늘 무대 위에 계신 모습만 봤고 저는 무대 쓸 정도의 그 위치도 안 됐었고. 그때 당시에는. 예예.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보고 이렇게 형들한테 연기 배우고 이랬을 때라. 그럼 크게 막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눈 적은 많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치고 얘기, 안녕 안녕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된 거죠. 그렇지, 그렇지. 더 강현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알게 된 계기가 되어서 저는 이 작품 통해서 되게 좀 기쁜 것도 하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김광현 씨는 그러면은 조재윤 씨 작품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아, 저는 그 뭐 연극도 있었지만 저는 그 생각이 나요. 범죄도시. 범죄도시. 네. 오히려 그 영화가. 야, 그러니까 이 재밌는 영화는 다 나왔어. 네. 그 진성규라는 배우나 뭐 이렇게 되게 좀 신인 같지 않은 중고신인들이 많이 나 사랑받았는데 제가 그걸 한 6번 정도 돌려봤는데 그냥 재훈이 형 나오면 저 형 뭐 늘 잘하니까 이랬는데 다시 볼 때마다 재훈이 형이 아, 왜 저기서 왜 잘하는지 알겠다랄 정도로 되게 깊이 숨어있었어요. 그때가 사투리를 쓰셨을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 건달 두목 역할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영화 스토리나 어떤 새로운 배우에 대한 어떤 보여짐이 있다면 두세 번 보면 내용, 세네 번째쯤에 이제 그 선배들의 쫙 이렇게 갖고 가시는 그런 연기력이 보일 때 아, 잘 저주기서 잘 계셔줘서 이 영화가 되게 잘 됐구나, 풍성해졌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오히려 재훈이 형의 그 든든한 버팀목 같은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 조재훈 씨였습니다. 좋은 얘기 다 나왔어요. 아, 어색하다 야. 아니 뭐 어차피 다 썰이잖아요 우리. 두고 봐. 아, 김광현 씨가 작년엔 개인기가 없었습니다. 작년엔 개인기가 없었는데. 개인기를 한다고요? 개인기가 하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데. 네, 개인기가. 예. 그냥 저희가 목소리가 좀 특이하고 독특하다 보니까 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무명일 때는 아, 나 닮은 연예인이 나왔으면 되게 기쁠 것 같다는 생각. 누구 닮았다 이러면 괜히 막 인기가 많아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예예. 예. 요즘 목소리가 다행히 이제 펭수가 네, 제 목소리가 너무 궁금하다. 약간 앵앵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있어서 저는 어떻게 뭐 따라하다 보니까 개인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네, 연습을 좀 한 적이 있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허지웅 씨, 제가 나왔어요. 안 되겠네 이거. 아니, 네네 이런 식으로. 야, 이게 이게 톤이 비슷하니까. 네, 똑같네요. 아, 잘하시는데요. 작년에 하지. 야, 너라도 너 그거 해서 좀 받아. 저기 뒷도 아니 이제 좀 했어. 아니 그러니까 펭수가 스케줄 많으실 때 힘드실 때 방송 광고 더블 녹음, 게스트 더블 게스트 광고 녹음이라도 네가 해라. 야, 너 진짜
어 잠깐 그러면 김광현 씨가 했는데 네. 조재윤 씨는 개인기 혹시 있나요? 라디오죠. 어. 아 저는 보이는 걸 해야 되는데 라디오니까 한번 예 어. 네, 그냥. 아 보이는 것도 근데. 아 이거 했다가 진짜 황망이면 더 욕 엄청 먹을 텐데. 누구? 우리 강현인 너 그래 그래. 그래 우리 강현인 너 그래 이번에 뭐 썰 개봉한다고. 그래 한 천만 가자 강현아 축하한다. 세금 잘 내야 돼. 세금 잘 내야 돼 강현이. 세금 많이 내야 된다. 자 보이는 낮은 요 한 번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네 보이는 낮이었습니다. 잘해. 오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정말. 어 갑자기 이거 평소에 자주 하시는 거죠? 아들한테. 어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아들 때문에 몇 개 배웠는데 아,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석희 씨 성대모사는 자주 하시나요? 아니 그냥 석규형하고 되게 작품 많이 해서 친한데 갑자기 어. 석규형이 만나면 어 그래 그래 재윤아 그래 우리 재윤이 너 잘 지내지 그래 야 재윤아 세금 잘 내야 된다 뜬금 없이 맨날 없이 맨날 뜬금 없이 맨날 세금 잘 내야 세금 왜 내요 세금 잘 내야 된다 너 그 큰일 난다 40%는 꼭 빼놔야 돼 그래 그래 좋아 맨날 그래서 그때는 세금 많이 내실 때도 아닌데 아닌데도 무조건 내야 된다고 만나면 그냥 예 우리 형 석규 형 지금도 하고 아 모범적이에요 역시 예. 최고입니다 예, 어저께 촬영하고 왔는데 아. 씬이 그렇게 자기의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다 챙겨주는 그게 또 주인공의 힘이지 않나요 강현 씨처럼 다 챙기는 이게 제가 보통 라디오 하면서 이런 질문은 잘 안 하는데 네. 워낙 이걸로 유명하다고 하십니다 두 분이 다 인맥이 그렇게 어떤 부자라고 두 분이 인맥 부자 저보다는 강현 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진짜? 어, 아닌데 저는 친근해서 아니 저는 깊이가 없어요 어. 전 다이어트 아이스링크 같아요. 오. 근데 강현 씨는 정말 깊은 저수지 같은 느낌. 오, 이런 분하고 친하다. 한 분 뭐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저 몇 분 돼요. 갑자기. 아니 근데 저는 항상 재현 형 만나면 재현 형이 워낙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니, 거기까지 어떻게 알아 그랬는데 되게 막 예능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러니까 부러운데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저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그 있어요. 어떻게 인연이 되긴 했는데 뭐 방송하시는 분들은 자주 뭐 친한 분 계시겠지만 전 배우하면서 안정환 형님을 예, 뵙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뭐 광고라든가 예능에서 한번 뵀는데 그냥 뭔가 2000년 영웅과 함께 같이 말 섞고 있고 막 이래서 내가 친해졌다라는 그런 느낌 받을 때 허중 씨 만났듯이 그런 느낌 네. 그래, 우리가 잘 못 만나는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때 나중에 만나면 이제 인사할 수도 있고 어떤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신 네네. 분들을 만난다는 건 사실 되게 기쁜 일이지 그쵸, 그쵸. 그럼 조재윤 씨는? 저요? 예. 뭐 얘기하면 뭐 그냥 저는 자리 많이 없어요. 깜짝 놀랄 예. 사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SF9의 찬이, 강소라, 김소라, 김소라, 강소라, 김소라, 하여튼 예. 정진영, 장광.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어떤 그 영화 홍보에 충실하신. 이래야 또 좋아하십니다. 잘해. 예,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김소라 씨도 지금 자기가 이게 여자가 혼자 나오거든요. 여자 주인공이라고. 또 첫 영화 주연이라고 챙겨줘야지. 엄청 긴장하고 있다고 매력 있는 친구죠. 자, 이게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는데 이런 질문이 왔네요. 공급팔사님 조재윤 씨는 배정남 씨랑 패션 프로그램도 하셨는데요. 원래도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안 그래도 오늘 옷도 잘 입으셨어요. 네, 관심 많습니다. 관심 많으세요. 예, 예. 네 호스트도 알고. 워낙 그 시골 촌놈. 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하여튼 시골에서 자라서 제가 사랑방에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났거든요. 아 시골집에서 완전 시골이에요. 뭐 저는 유치원도 모르고 짜장면도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서울에 올라서 처음 짜장면을 먹어봤고 그다음에 뭐 햄버거라는 건 아예 뭐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문화가 조금 더 변화를 갖고 싶은 거예요. 얼굴 까만거에서 하얘지고 싶은 마이클 잭슨 같은 꿈 낳듯이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도 다 제가 직접. 다 준비하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직은 저게 배정남 씨를 따라가지 정남이를 따라가지 못하죠. 하지만 저도 그 배우고 싶어서 정남이 프로그램 같이 하게 됐고요. 근데 약간 패션 쪽이라든가 그러면 헤어스타일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스타일링하는 그런 부분들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술 전공을 해서 그런지 시골 자연 분만에서 지금 어떤 그 패셔니스타에 이르기까지. 네. 대한민국의 니구스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년 후. 20년 후. 어. 잘 입어, 잘 입어. 잠깐, 굴삭기 자격증 있으세요? 예. 굴삭기를 어디다 써요? 사실 시발점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지적 감각은 없습니다. 오. 제가 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또 음악을 한다거나 예. 뭔가를 저작권이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안 되니 예.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오. 그럼 이제 기술 쪽으로 한번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오. 왜냐하면 배우라는 직업이 이거는 무한할 수 없으니 오.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오. 지금도 불안하고. 그래서 준비했던 게 이제 기술 자격증 하나씩 따자. 아, 옛날에. 옛날부터. 아.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올라가 있는 자격증은 다 땄고요. 어. 그 이후부터 뭐 배 운전면허증, 조종면허증, 선박면허증, 뭐 수련면허증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따기 시작했습니다. 예.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이종보트 조종면허, 굴삭기, 십자수? 뭔가 네, 십자수. 십자수가 자격증이 있나요? 자격증은 없는데요. 십자수는 그건 솔직히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십자수는 저를 수련하고 단련하기 위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지금은 못해요. 어. 돋보기 안 쓰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예, 시간이 원수입니다. 시간이 네. 원수야. 아 지금 두 분하고 나눌 이야기 한 10%도 못한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아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고야. 강연아 미안하다. 아니. 내가 썰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아니, 재밌었어요. 결국 썰을 홍보 못했다. 엄청했어. 아, 그래? 엄청했어. 이 정도로 한 초대석은 없어. 엄청했어 지금. 그것 때문에 대화를 많이 못한 거야. 아무튼 지금 예, 김강현 씨가 대표로 네.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아 6월달에 개봉하는 영화 썰 많은 관객분들이 예, 방역수칙 잘 돼 있는 극장으로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재현 형님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화 썰의 두 배우 김강현, 조재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은 두 분도 한번 더 나와주세요. 불러주세요. 아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